표현하자면은 설치류 같아요. 뉴트리아 목소리 이게 딱 뉴트리아가 떠올라요. 제가 돼지면 님들은 벼멸구예요. 님들은 벼멸구가 떠올라. 지금 방에 계신 미 구성원들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각다기들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6점, 6점. 자기소개해 보세요. 아, 저는 인천 사는 28살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일단 마이크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저도 한 6.5점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목소리 정도인가요? 아, 잘 들으니까 네. 4점이에요. 아. 코코카카. 다른 분들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냉정한 이 방에서 가장 제가 목소리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투표를 하죠, 투표를. 저는 이 방에서 그 타이넥님이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방에서 타이넥이랑 인천널 둘 중에 누가 더 좋은지. 이 제가 타이넥님 목소리 아직 못 들어봐서 그런데 타이넥님 목소리 좀 들려주시겠어요? 네. 타이넥님 목소리 좀. 네네, 반갑습니다. 어? 정말 별론데요? 죄송한데. 아, 똑같네. 네네. 일단 그 이 방에 여성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방장님, 장강 69호님 저분 성우신데 네. 왜 내리셨어요? 네. 아. 네, 저분 좀 잡소리가 많아서 내렸어요. 네, 성우분 아, 이따 한번 올려보세요. 네. 목소리 제일 좋으실걸요? 장강님. 아니 왜 내리는데요? 아, 어이가 없네. 미친놈. 장강님 제가 2점 드리겠습니다. 네, 2점은 미미고요. 아, 저렇게 한마디에도 빵 터트리는 네. 게 저는 애매한 좋은 목소리보단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그 인천님은 본인이 10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냉정하게 솔직히 10점이란 얘기보다는 이 방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방에서 정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목소리 같은 경우는. 11님은 아까부터 저를 자꾸 평가절하 하시는데 아니. 11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그쪽보단 목소리 더 좋을 거예요. 11님. 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진짜 객관적으로 제가 11님은 뺄게요. 인천이 그러면. 그러면 저기 양양님, 마왕님, 뭐 피 저분이랑 멜짱님 이런 이방분들 다 해서 우리 방에서 누가 제일 목소리가 좋은 거 좋은지 안 좋은지 좋은 사람 한 명, 안 좋은 사람 한 명.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전부 투표하실 때 이게 소리에 기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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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위에부터 물어볼게요. 양양님. 네. 봤을 때 아까 인천님 목소리 들어봤죠? 봤을 때 인천님의 목소리가 이 방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진짜 저기 써놨잖아요.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안 좋은 사람. 왜 이유가 뭐던가요? 약간 육즙기 예. 아니 그 말투라든가 분위기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종합해서 노땅 느낌이 나죠? 네. 한 36 정도 되고요. 사실 저는 양양님이나 11님 같이 저렇게 반사회적인 개찐따 여성분들한테 제가 평가받는 건 전 사실 투표 자체가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전형적인 그냥 사람 깔려고 네. 양양님께서 저지랄하시는 건데 사실 굉장히 역겹네요. 아, 일단 대화 주제에 어긋나는 거 좀 네, 11님도 너무 저 발악을 하시는데 예, 발작 멈추셨으면 좋겠고요. 그 11님 얼굴 봤는데 11님 얼굴 이뻐요. 네. 그리고 아. 일단 그 지금 보니까 방장님이 보니까. 다들 챙겨주네. 11님도 챙겨주고 양양님도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끼리 다 커넥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커넥션. 방장님만 빨아재 끼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 막 형성이 되진 않았어요 사실. 지금 보시면은 네. 이게 방이 평가가 정당한 평가가 불가능한 게 장강 아니, 지금 장강 69호님 채팅 한번 봐보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똥가루가 날린 느낌이래. 제가 봤을 때는 방장님 같은 경우는 네. 트위치 감성 목소리예요. 네. 말씀하실 네. 때 약간 홍방장이라든지 이런 그 쉐리라든지 이렇게 방송 오래 하신 게임 방송 하시는 네. 분들의 전형적인 클리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방장님이 게임 방송 보면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성이 네. 없는 목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있습니까? 목소리거든요. 사실 이런 목소리는 방장님 굉장히 느끼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더 많이 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이 더 객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데 거죠. 이게 또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거랑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똑같아요. 굉장히 방장님 말투가 어떠냐면은 네.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송 통해서 나가는 소리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러지 않나. 이게 존나게 느끼하다는 거예요. 존나 느끼해요. 객관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건데. 좀 객관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건데. 에 그렇지 않으시면 이게 해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시면 비하하시면 짜증이 안 나요. 비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예. 하면 안 되고 저는 최대한
괜찮았는데? 인천님,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역겹고 그만해주세요. 네, 저 그렇게 안 했어요. 전곡 네, 찔렸죠? 또 인천님은 또 마이크가 이미 또 비싼 거잖아요, 되게. 2만원짜리 그런 마이크도 아니고 이미 마이크 장비부터가 저희가 게임이 안 되는데. 아, 또 장비빨로 또 뭐라고 이미 좀 더 유리한 건데 왜 굳이. 아무리 좋은 마이크를 쓰더라도 네. MBC 공채 개그맨 출신 김경진 씨가 좋은 목소리가 나진 않는 법이거든요. 사실 방장님은 말씀하실 때 쿠세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 딕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발음을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를 자꾸 비판하죠? 저는 이제 나얼님 되게 높게 아. 평가했는데 6.5. 왜냐면 저한테 예전에 개발리신 적이 있었잖아요. 저한테 예전에 개발리신 적이 있는데 또 이런 방제에서 또 이렇게 방장님 마주치니까 반가운 것도 좀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방장님 쪽으로 다들 이제 기울었는데 그 편견을 깨고자 제가 네.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코코카카. 매장님 있어요 혹시? 네. 있어요. 그러면 그 매장님 봤을 때 그 인천님 목소리 어떤 것 같아요? 아저씨가 그러니까 장난치지 말고 솔직하게 진짜 진짜로 딱 아저씨 같아요. 학원 선생님 같아요. 몇 살 같은데? 40대 아저씨. 근데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천이 아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멜장님 네. 같은 경우는 표현하자면은 네. 설치류 같아요. 그냥 뉴트리아 목소리에 그냥 딱 뉴트리아가 떠올라요. 멜장님 뭐 말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아, 뉴트리아가 떠올라요. 그럼 바로 또 따라하지 마시고 저는 뉴트리아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엽총을 꺼내서 사냥할 뻔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이방분들한테 인천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는지 키워드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님들 저런 저 네. 투표하신 분들 모두에게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돼지면 님들은 벼멸구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님들은 벼멸구가 떠올라. 되게 좀 이상하네요. 저는 인천님을 되게 높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만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경외심을 표하시는데 자꾸 설치류를 뭐니? 제가 정말 제 정확하게 인천님 아, 너무 평가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벼멸구님들아, 예, 좀 얘기해주세요. 네, 인천님 제가 7점 드리겠습니다. 아, 7점 감사합니다. 방장님 한 4점 정도 되나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상은 안 되고 7점 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인천님 목소리 저 약간 뭐 사람들이 뭐 돼지 같다고는 하는데 예, 좀 뭐 양양님 저는... 목소리 같은 경우는 좀 새우젓이 떠올라요. 예. 먹을 새우젓이 어떤 목소리죠? 크릴 새우요. 그냥 고래 같은데 기생해가지고 그냥 플랑크톤 똥 빨아먹는 그런 크릴 새우가 떠오르네요. 저는 인천님이 목소리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방장님도 언젠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후달린 것 같아요. 전형적인 그 트위치 자켓 목소리 특유의 그 정서가 묻어있어요. 인천님은 조금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발음에 시옷이 들어가요. 아, 방장님은 네. 제가 인사한다면은 안녕하세요 네. 라고 하겠지만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방장님은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그런 네네네. 그 척을 하는 척쟁이의 목소리가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진 소리 자체가 굉장히 질감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소리가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질감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방금도 아니, 본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 전형적인 그 게임 방송하시는 남자 그 얼굴 안 까고 방송하시는 그런 분들의 전형적인 클리셰예요.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좀 그렇게 한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셨잖아요 방금도. 예, 저도 반경님이 언젠가는 그런 인위적인 발성과 어떤 발음을 좀 고치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좋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네, 뭐 하세요? 다들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는데 다들 식사하셨어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약간 좀 예. 어, 괜찮다. 야, 이거는 약간 진짜 시간 가지고 뭐 누가 더 뭐 마이크가 좀 기나게 좀 진부한 사람 네. 싸움이 될 것 같아. 방금 어떤 객관구가 저희 둘이서 네. 얘기하고 있는데 또 껴드네요. 아니 어떤 객관구가 또 우리 말하고 있는데 껴드니까. 아니 사실 목소리 좋은 사람만 들어오게 해야 된다면 그래요. 네네. 방장님까지가 딱 커트라인입니다. 지금 에이. 방에 계신 미 구성원들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각다기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각다기요.
타인에게나 저게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이모티콘. 강장님 좀 지금도 약간 이모티콘 말고 이모티콘, 이모티콘 약간 이렇게 이모티콘. 예, 좀 자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인천님이 예. 오버하는 그렇게 듣는 사람 없어요. 네, 그렇게 듣는 사람 없다고요, 진짜. 아, 우리 FF님. 네, 인천님 미친 새끼인가요, 혹시? 아, 냥냥님, 자꾸 예, 님이 재미 있고 재미 없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냥냥님, 아시겠죠? 왜 자꾸 이렇게 왜곡해서 들으시죠? 알겠습니다, 님들 그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제가 1등한 걸로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아, 방송을 통해서 나가 다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송 통해서 나가는 소리가 좀 다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유지한다. 객관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건데. 에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시면 비하하시는 게 아니라 비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예.